와, 보시는 것처럼 지인님 로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 마을도 오래된 LH 필지 패턴 그대로죠. 용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 동백지구. 다시 용인. 이번엔 빠꾸 없습니다. 여긴 어디? 인기 폭발. 딱 봐도 벌써 냄새가 나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담겨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려가서 자세히 보면 어떨까요? 용인시 만족도 최고라는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바로 하강. 찍사홍의 솔직한 무료 전원 마을 투어. 이번엔 차로 모시죠. 동백지구 단독 필지로 들어가는 길,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에버라인 열차 다니는 큰 대로 그 한 블럭 너머에 단독 마을이 자리한 셈. 드디어 마을 시작. 먼저 정면으로 상가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죠. 생활 인프라를 단지 안에 아예 들여놓은 모습인데요. 요거 꽤 쏠쏠하겠습니다. 일단 단지의 가장 끝으로 올라가 보죠. 가시면서 동백지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2006년에 LH가 조성했는데요. 2017년 1월 기준 인구 8만 명을 돌파해 전국 행정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입니다. 용인이 특례시가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 뜻이죠. 결국 2020년 1월 20일자로 동백 1, 2, 3동 분동되었고요. 말씀드린 순간 마을 끝. 아니 뭐가 이렇게 작아 하실 텐데요. 에이, 모르시는 말씀. 이 동네 이런 단독 필지 타운하우스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긴 그 중에 아주 일부. 하여간 요 길 따라 쭉 가면 해발 471m 석성산이 나오는데요. 요 일대 반듯한 단독 마을들 바로 요 산줄기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서 마을 안을 좀 더 살펴보죠. 양쪽으로 차량들이 쭉 도로 위에 올라와 있죠. 이때가 주말 오후였는데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나름 적당한가요? 주변에 다세대가 많지 않아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많아 보인다면 택지지구 규모에 비해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한 요 동네. 주민들 자동차 등록 대수 비율이 꽤 높다는데요. 아무래도 그 영향인 듯 합니다. 요 바로 앞에는 타운하우스죠. 아까 상가처럼 마을 안에 품고 있습니다. 요것도 독특하네요. 길은 다시 넓어졌고요. 정면으로 커다란 유치원이 보이네요. 오른쪽 저건 뭔가 독특해 보이는데요. 공원인가요? 이따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하, 어학원을 겸한 대형 유치원이었군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왼쪽 타운하우스와 나란히 마주해 있습니다. 길 끝은 이렇게 느닷없이 막다른 길. 이 마을도 오래된 LH 필지 패턴 그대로죠. 구축, 신축들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데요. 신도시 특성상 집마다 마당을 넓게 빼진 못했습니다. 또 뒤쪽 석성산 부근 빼면 전망은 대개 아파트 뷰. 게다가 마을이 생긴 지도 벌써 17년째다 보니 도로 경계석 등 시설물 상태는 좀 메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 바로 여기 동백지구. 딱 요 동네만 빠꼼히 볼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아울러 봐야 할 이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입지, 집터에 있어서 만큼은 적당한 타협, 독입니다. 확실히 자기 색깔을 찾아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아, 근데 그게 뭔지 영 감이 안 잡힌다고요? 그럼 일단 다 덮어놓고 답사해보기. 특히 도보답사는 필수겠죠. 바로 지금처럼요. 마을 뒤쪽인데요.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 등산로로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이 마을 안에는 이런 대단지 타운하우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와,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아주 예술입니다. 또 바로 앞에는 아주 쾌적한 공원인데, 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죠? 깔끔하게 아주 세련되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이사이에 샛길도 아주 구획을 잘 해놨습니다. 동네 보시면 초등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어린이집도 꽤 많습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문을 닫는데요. 평일에는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마을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여기까지 광역버스 포함해서 9대 버스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마을과 아파트 사이에는 이렇게 동백중앙로라고 큰 도로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 넘어가면 초당역이 자리에 있죠.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을 향은 모두 남동, 남서향, 참 이쁩니다. 또 위로 석성산, 아래로 멱조산이 감싸줘서 아늑한 기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동백지구는 단독 타운하우스 점유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요 커다란 지구 안에 요 부분이 전부 단독 필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동네 말고 다른 지역도 두루두루 살펴보시라 그 말씀. 마을 인프라는 모두 이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차로 6분, 2.3km. 세브란스 병원은 그보다 더 가깝고요. 여기 호수공원, 중앙공원, 한숲공원,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이슈 바로 교통이겠죠. 이 도로 설계만큼은 꽤 훌륭합니다. 입체적으로 여기저기 금방 빠질 수 있게 잘 해놨죠. 근데 실제 사용하는 도로폭, 즉 차선수가 좀 적습니다. 또 하도 초중고가 빼곡해서 맨날 30에서 50km, 거북이 걸음이죠. 인구는 많은데 상황은 요렇다. 그러니 자연히 출퇴근길 안 봐도 비디오죠. 물론 에버라인이 있다지만 한량짜리에 그나마도 이렇게 남쪽으로만 지나 용인분들의 샌드백이 된 지 오랜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마성 IC 진출입로, 수도권 제2순환로 서용인 IC 개통으로 상황은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 외 이쪽 상하동 입지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단독주택 돈 되나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 용인처럼 투자 수요가 몰려있는 지역에선 더더욱. 위 질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nope, 돈 안 됩니다. 같은 돈으로 투자라면 아파트가 훨씬 똘똘합니다. 옌? 아이고, 딜디래요. 그러니 오늘 보신 이 동백지구 단독마을, 오롯이 저기 들어가서 살면 행복할까 딱 요 기준에서만 판단해 주세요. 수지구 시세가 어떻고 삼성이니 하이닉스니 어휴, 단독 전원주택에서는요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이 홈 스윗 홈이 되는 그날까지 주거 독립 만세!